증거 조작이 발각된 뒤 국정원은 위조된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중국 정부 내 휴민트, 즉 인적 정보망으로부터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 동아 등 보수 언론들은 국정원이 오래 쌓아온 휴민트가 무너진다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막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휴민트의 실체는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위조 문서를 입수하기 위해 협조자들에게 뿌린 돈도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국정원의 간첩 증거 위조가 드러나자 일부 언론들은 느닷없이 대북 정보망이 무너진다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중국 공화국 내 대북 인적 정보망, 이른바 휴민트가 노출됐다며 국정원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중국 측의 국정원 협조자, 이 휴민트의 인적상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내 휴민트가 말살되고 정보전에서 대패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유우성 씨 항소심 과정에서도 담당 검사들은 정보 협력이란 말을 앞세우며 위조 기록 최초 입수자와 구체적인 입수 경위를 철저히 감춰왔습니다.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물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절대 이제 누가 발급했는지 그런 건 밝히지 않을 뿐더러 계속 되풀해서 뭐 정보 협력 차원에서 그리고 뭐 국가 간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서 주고받은 거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만 반복했었습니다. 하지만 15일 열린 제2의 협조자 김명석 씨와 국정원 김보현 과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중국 공화국 내 휴민트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석 씨의 증인 신문에서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유 씨 출입경 기록 입수를 단둥시 공안국 왕모 부국장이라는 인물이 도와줬다는 국정원 김보현 과장의 주장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앞서 김 과장은 협조자 김 씨가 지난해 10월 중순 단둥시 왕 부국장을 통해 출입경 기록을 전달받았고 이후 김 씨가 허룽시 리모 과장을 소개받아 사실 확인서를 입수했다며 이와 관련한 김 씨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나온 협조자 김 씨는 증거 위조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2월 21일 김 과장이 자신을 한국으로 불렀다며 허위 진술서를 강요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김 과장이 다 죽게 됐다며 준비된 서류를 던져주고 그대로 베껴쓰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왕 씨를 통해 소개받았다는 허룽시 리 과장은 전혀 모르고 위조된 사실 확인서도 자신이 입수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조자 김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중국 단둥으로 출장 온 김 과장과 함께 왕 씨를 만나 출입경 기록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왕 씨의 연락처는 물론 이름과 직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왕 씨의 직업을 단둥시 공안국 현직 간부라고 했다가 전직 간부로 바꿨고 법정에서는 현재 단둥에서 북한을 오가며 수산물 장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조 문서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은 김 씨와 같은 조선족 협조자에게 다시 협조자 김 씨는 실체가 불분명한 공안국 내 협조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셈입니다. 먼저 뉴스타파는 단둥시 공안국에 전화를 걸어 전현직 부국장 중에 왕모 씨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허룽시 공안국에는 리모 과장과 같은 이름의 간부가 한 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한국 일관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의 증거조작 수사팀은 국정원이 주장하는 공안국 내 협조자 실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허룽시에는 가보지도 않고 위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제출한 위조 문서는 해당 부서 명칭이나 형식과 관인도 진본과 확연히 달라 현직 공안국 내부 사정을 잘 안다면
나올 수 없는 문서들입니다. 이거는 휴민트가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위조, 잡범한테 부탁한 거에 불과한 것이지 전혀 어떤 뭐 고급 정보로서의 어떤 획득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위조 기록입니까? 이날 재판에서는 협조자 김 씨가 지난해 12월 말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직후 담당 검사를 만난 사실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문서가 들통났고 다른 일도 있다며 급히 들어오란 김 과장의 요청을 받고 지난해 12월 17일 입국에 일주일간 동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말한 다른 일이란 당시 이문성 검사가 협조자 김 씨를 증인 신청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검사는 다음 날 김 씨를 만난 뒤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김 씨 입국을 위해 선양영사관의 이인철 영사를 통해 비자까지 급히 챙기고 항공료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정원이 협조자들에게 지급한 내부 경비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김 씨에겐 지난해 9월 26일부터 3개월 동안 6차례 이상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유 씨 출입경 기록에 대해 모두 1,200만 원, 허릉시 공안국 회신 공문에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원아 씨 등 다른 협조자에게 지급한 돈까지 합하면 모두 5천만 원이 넘는 국정원 예산이 위조 문서 입수에 투입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문성 검사가 5천만 원이 들더라도 추진하라고 지시한 액수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김 씨의 불법 환전 계좌, 이른바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첩죄 무죄를 받은 유성 씨를 불법 송금 혐의로 몰아세우던 국정원이 정작 자신들의 위조 문서 대가 지급을 위해 거액을 쓰면서 불법 외환거래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문서 전달만 했을 뿐 국정원 돈을 받지 않았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홀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김원아 씨는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 인터뷰 답장을 통해 제2협조자 김 씨가 자신이 국정원에 당했던 방식으로 여전히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중국 공안국 간부에게 속았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국정원과 위험한 범죄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입국했던 김원아 씨는 국정원에 속았다며 자살을 기도했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음을 털어놨습니다. 체포될 줄 알면서 입국한 김명석 씨의 입국 배경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김 씨는 공판에서 입국 경위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중국에서 한국 사업가를 소개받아 사업자 입국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체포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명석 씨는 지난해 7월 말 자진 입국하기 전에 중국에 있는 김원아 씨 아들에게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런 걸 수상한 사실이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안 만나는데. 예예. 뭐 선생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못 만나겠죠. 예. 김원아 씨는 아들에게 만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국정원의 공작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명석 씨의 변호인은 입국 전 김원아 씨 가족을 찾아간 이유나 국정원과 사전 교감 가능성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정윤입니다.